광주공항 국내선을 옮기려는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광주전남연구원에 관련 연구 과제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정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는 이번 주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안공항 이전을 전제로 공항 통합 추진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광주전남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전 일정과 방식, 절차 등을 검토해달라는 것으로 광주전남 민간공항 통합 작업의 첫 걸음으로 해석됩니다. 광주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남도와 항공사 등 이에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공항 이전에 따라서 지상적으로 이전을 검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보낼 거 있으면 보내고 최대한 빨리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해 말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권한대행이 무안공항 활성화를 잇따라 언급한 데 이어 공식적인 실무 절차가 시작되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무안공항의 KTX 경유 확정에 이어 민간공항 통합까지 추진되면서 무안공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공항 통합 논의의 성공 여부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C 정종입니다.